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난번에 원달낚시 다이아몬드 못 타고 그 손맛을 못 잊어서 영목항 해성 피싱에 해성 2호 타러 왔어요. 오늘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11일물이고 날씨는 구름 마름이네요. 물색만큼은 외양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물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벌써 나와? 로드는 모짜르트 8초 C160, 릴은 자락사 아이오닉스 25, 원줄은 0.85, 채비는 단차 23cm 유동 가지 채비. 고추장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울이 좀 있네요. 너울 없을 줄 알았는데 일개 보이는 날씨 좋지만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20보 고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심이 깊을 줄 알았더니 얼마 안 깊어요. 아침부터 외연도 오셨어요. 어우, 너울이 좀 있네. 자, 없죠? 자, 두 번째 포인트. 근데 물색이 슬프다. 조용한데요? 오호. 풀렸습니다, 이거. 아, 중간분이 날, 오우, 잡으셨네! 바닥에 있구나. 추를 가볍게 쓰시는구나. 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여기, 물색이 참. 외연도 물색은 아니네. 그나마 여기가 좀 낫습니다. 선수의 히트. 어! 콧눈개. 저쪽에 레이저로 나오고. 쳤어. 쭈꾸미야, 이거 뭐야? 쭈꾸미 같기도 하고. 참. 어? 쭈꾸미는 아니다. 오, 면방생은 되는데. 자, 쳤어. 아, 저런 녀석이 계속 괴롭힌 건가? 축광하고, 축광 빛이 사라질 쯤 되니까, 한 마리 나오나. 그러면 축광하지 말아야겠다. 잼질도 오늘 빨리 하면 안 돼. 좀 기민하게 했더니, 다 뜯겨버리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오, 히트! 내추럴 계열이네, 전부 다. 사람이 낚시하기엔 좋은 날씨네. 오, 사이즈 좋아. 그냥 저냥 자주하기보다 조금 모자르네. 잘 나온다. 갑자기 막 나오네. 자, 아까 고기 포인트로 지나간 거 딱 히트하시네. 오, 좋다. 보는 것만도 슬프다. 애기를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자, 세 마리째. 근데 작네요. 아이고. 담을 만나죠. 땀은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갑오징어 있는 자리에 제 채비가 흘러가면 물고 그러는 거지. 어떤 패턴을 잡아서 그 컬러만 물고 그 채비에만 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낚시가 되겠네요. 자, 너울도 죽고 바람도 죽고. 바람을 피해서 오신 건가?
쭈꾸미인가? 채. 쭈꾸미가 날아오네. 또 쭈꾸미네 이거. 어? 갑인가? 갑이구나. 야, 넌 뭐냐? 자. 너울 있고 물속 좋은 거 보니까 수심 좀 있을 것 같죠? 근데 뭐 물속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 싱커 봉돌 무게 좀 올렸습니다. 지금 한 50마리 잡아놨어요. 9시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50마리 잡으시려고. 히트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어우, 더블 히트? 아쉽네. 더블 히트 보는 건데. 아이고, 저 깊은 데서 끌어올렸는데 쭈꾸미 나오면 참 적은 갑이다. 와, 오, 우와까진 좋았는데. 야, 나오는 사이즈들이 완전히 그냥. 와. 얘는 큰 놈이다. 오우. 크다기보다는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니까. 아, 이거 먼지 같나, 이거. 사이즈는 좋네.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야, 씨,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와. 사이즈 좋아. 와, 진짜 엄청 크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만하네. 수심이 이렇게 깊으니까 상등수가 깨끗하지. 자, 내리자마자 쭈꾸미 같은데 이거? 아, 갑오징어인가? 그 제트 분사하는 거 그쪽에 쭉 벌리고 오면 물 저항감이 조금 있죠?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참 담아야 돼. 담을만해. 그래. 알았어, 임마. 조금 작았는데? 철박이보다 좀 작은 거. 아우, 좋았어. 앞쪽에 쭉쭉 히트해요. 자, 하기. 선장님이 잡으셨어. 옆 사장님이랑. 선장님. 이야, 요 조사님 진짜 잘 잡으세요. 저 뒤편에 요 조사님 계시는데 참 잘 잡으십니다. 아우. 아, 선수에서 나온다. 옆사장님 연속 이태 하시고. 자, 저도 한 마리. 크진 않네요. 어우, 크다. 자, 2인 1조로 선장님 또 히트. 요즘이 레이저 파랑도 잘 나오네. 아, 왔다. 그래, 까이까 좀 맞아주지 뭐. 조금 캐스팅 했더니 와, 진짜 진짜 많이 풀려요.
오늘은 요 녀석이 효자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와, 멋지게 틈지. 저건 조금 작다. 그 두루두루 나오는데, 와. 절대 식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사를 하실 분들은 테이블 위에 껌을 잡아 있는 덕지에서 도시락 껌에다가 드시면 되십니다. 가불 오징어 낚시 오시면 식사하시는 시간도 아까워하시면서 계속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먼 길 와서 시간 내서 낚시를 하시는데 식사하세요 하고 모이시면 그 시간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율배식입니다. 자, 가지를 잘랐습니다. 가지 자르고 애기 두 개 이단채비. 조류 수직 방향이 아니니까 바로 오죠? 아, 조류 수평 방향? 아, 오늘 가지가 힘들었어. 그래도 윗바늘에 오네. 사이즈 좋아요. 애들이 가지를 물고 바로 놓나봐요. 진짜 뺄걸. 자, 조류의 수직방향. 뭐 그럭저럭. 작다. 아이고, 씨. 여기도 한 30m 나오겠네. 사이즈가 막 섞여 있네. 다음은 나오죠? 요거는 면방석이다. 괜찮아. 따박, 따박. 요것도 면방석이네. 괜찮아. 힘도 세지. 밑에 바늘에 레이저 달았는데 계속 걸렸어. 수초가 뛸까 밑에 바늘. 에이, 작다. 벌렸나요? 방생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따박따박만 나오면 졸지 않고 잘할 텐데. 오, 면방생이면 돼. 수쳐 보세요 이거. 밑에 계속 수쳐져. 뛰기도 뭐하고, 계속 놓기도 뭐하고. 아따, 잘 잡으신다.
갑자기 드나 타임이네. 그래? 아니 뭐 직결도 가만히 울고 있어. 요거는 좀 크다. 어우 좋아. 이 정도 돼야지. 와. 으흐. 사이즈도 별로 안 좋은 게 당황하죠? 아, 짜식 참 성격 고약하네. 밑에 바늘 아예 안 보니까 컬러를 교체해봐야겠어. 참 잘 잡으시네. 옆에 보고만 있으면 무조건 릴링 하고 있어. 제가요? 네. 안 해요? 전 의도 걸린 것 뿐만. 순간에 그거 보고 그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낚시는 즐기러 오는 거지. 누가 잡으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야지 마리수가 쭉쭉 올라가. 크, 멋져. 그냥 저한테, 저것처럼 게으른 녀석한테도 오긴 온다니까. 지들이 있으면 물어주겠지. 자, 벌리고 올라오죠. 연방색만 되면 돼. 야! 리피할 뻔했잖아, 이 짜샤. 아우, 외연도 가보진 건 진짜 성격 안 좋아. 밑바늘은 아예 안 무네, 진짜. 아, 짜식들. 발 떨어져요. 제일 걱정되는 게 낚싯대 떨어뜨릴까봐. 와, 에이, 그러진 않으시겠지. 제가 낚싯대를 두 번 수상시킨 적이 있어가지고. 릴링 많이 안 하면 한번 입질에 떠보니 또 오죠. 요놈은, 요런 놈들 많으면 정말 괴로워요. 원래 챔질할 때 릴링까지 같이 해야지 확 피핑이 되는데, 요런 녀석들 많으면 릴링을 많이 못하니까 챔질이 약해집니다. 어, 어쨌든 잡았어. 그래, 면방색만 나와라. 고맙습니다. 이런 녀석들만 계속 나와도 히트! 잡을 때 다 같이 막혀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냥 광어마냥 우당탕탕하고 심바람들하고 하지. 아이, 좋아. 아우, 뭐, 늠은 나와. 그것도 혼자. 혼자서 늠은 나와. 붙여주나봐요. 우라노가 기어비가 높지 않은데? 5.8대1 아닌가요? 네? 예, 릴이요. 우라노이죠. 예예. 5.8대1이죠. 그래, 따박따박만 나와라. 오우. 예. 오, 포알이네요. 예. 대포알까지는 아니고
찰박이보다 좀 더 크게? 그렇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자, 애기를 잡고, 등 쪽을 잡으면, 그, 물 분사구가 바다 쪽으로 가니까. 봤어. 억울하지? 어, 그래, 그래. 참, 강아지처럼 멍멍 짖네요. 찍찍하고. 자, 인제 20마리. 아, 아침에 너무 죽소가지고. 히트! 와. 조리대가 멋지게 휘었어. 딱 보고 있는데. 저 산이 멋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초리대가 확 휘네, 그냥. 아, 저도 낚시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제일 꼬배기 싫어. 전화벨 울리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레이저에 나올 법한데. 왜 레이저를 안 먹지? 따박, 따박. 심심하지 않게. 초반을 너무 달려먹어서, 이거. 아이고, 수심이 너무 깊다. 오!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오! 요것만. 오, 됐어, 됐어. 어이쿠, 죄송합니다. 자, 민폐 낚시. 전부 다 다차, 한 17cm? 18cm? 20cm 채 안 되는데.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히트! 더블 히트! 아, 트리플 될 수 있었는데, 저까지. 내가 너 잡고 간다. 두 번째 나 괴롭혔어. 그래도 짜시야. 세 번 만에 잡았습니다. 아이고, 보참. 작은 녀석들이구나. 어, 괜찮아. 그래, 너 정도면 담을 만하다. 어, 밑바늘에서 나왔어. 처음. 이러면 또 밑바늘 못 대죠. 야, 갑오징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러네.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포인트 지난 것 같으면 다시 복귀하고 복귀하고 또 흘리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유가 다 있었어. 그 정도면 저 아이스박스 혼자 채우시겠는데 왜 두 분이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가위바위보 해놔서. 사행성 낚시. 자, 작다. 면방생만 되라. 에이, 면방생 아니겠는데? 쭈꾸미야, 뭐야? 자, 아니, 쭈꾸미도 큰 녀석도 아닌 게 무슨 상어처럼 쭉쭉 당겨. 수심 좀 있나 보죠, 여기? 그렇지. 따박따박만 나와라. 연방생이면 돼. 이야, 뭐, 넌 뭐, 와, 크다. 자, 물어, 3자는 조금 빠지겠습니다. 한 28 정도? 아, 나 진짜 이게 무럭 잡으려고. 죽어요, 어찌됐든 간에. 선장님, 참 포인트 찾아서 열심히 다니십니다. 뭐, 이동을 위한, 이동이 아니고.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시네. 아, 쭈꾸미인가? 쭈꾸미만한 갑인가 본데?
돼요? 데이랜드로 가야 돼요? 네, 아까 거보단 크다. 네, 알았어. 컬러 바꾸려고 그랬더니 나오네요. 파란색도 물긴 물어요. 내리자마자 괜찮아. 아, 괜찮아. 생활했지 않았어요? 예. 얻어 걸리는 거죠, 이거. 어우, 사이 좋아. 가위가 부러져야 잡는 거죠, 뭐. 오우. 저 이런 것만 잡히면 참 괜찮을 텐데. 그래. 야. 자, 먹물은 안 썼어, 그래도. 와, 이 대파리다, 진짜, 이거. 아, 여기 우리 포인트인데, 배운호가 오네. 어? 안 오네? 왜 안 오지? 거기 같은 포인트 또 한 번 흘리십니다. 내리자마자. 작다. 작아요. 조금 나오니까 차이가 있나. 옆에 사장님 히터 하셨어.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자, 뒤에 사장님도 히터 하시고. 자, 저도 한 마리 오고. 아니, 저는 왜 작은 것만 오지? 어, 괜찮아. 방생 사이즈는 넘겠어요. 됐어. 30마리인데 한 대여섯 마리 방생해주고 한 절반 조금 절반 쳤으려나? 절반 정도 쳤네요. 괜찮아. 어우, 괜찮아. 요정 이렇게 따박따박만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심심하지도 않고. 네, 됐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쌈나게 생겼어. 세 번 올린 줄 알았네. 제가 초보라 너울이 아까 심할 때는 이 가지를 잘 모르겠던데 너울이 없어지니까 또 괜찮네요. 꿈이야? 안 보여. 아이고, 씨. 야, 귀엽이다, 진짜. 으쌰.
덥다 근데. 너무 적다? 어? 안 적나? 야, 진짜 이 계란 이거. 어? 애기보단 큰가? 방생이 여덟 마리면 좀 큰 것 좀 넣어주지. 요거는 면방생이다. 그렇지. 너 정도는 돼야지. 담을만 하지. 쭈꾸미야? 어? 쭈꾸미 아니다. 아, 진짜. 같은 포인트 비슷한 데서 조금 옮기면서 하고 있는데 씨알은 섞여 나옵니다. 숟가락부터 대포알까지. 찰박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요건 면방생이. 어우, 좋아. 작던 크던 쪽발았네. 어, 괜찮아. 오, 좋아.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잘 잡으신다. 저한테 노네요. 작다. 쭈꾸미야? 쭈꾸미 같은데 이거? 어? 닿을만한데? 너 왜 쭉쭉 끌려왔어? 또 히트. 잡으신다 진짜. 갑신이야 갑신. 근데 두 마리가 같이 다니나 봐. 오우, 사이즈 괜찮아. 오, 그래. 억울하겠지 그래. 바로 자, 40마리. 저도 하나 왔어요. 이거 빨아당기는 녀석은 철박이급이던데. 탈박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라이. 아주 그냥 쪽 빨았는데. 잘 잡으신다 중간에서. 내리자마자. 방생은, 면방생은 돼. 어? 면방생보다 큰가? 마이크인가?
덩어리 좀 나와봐라. 덩어리는 아니네. 준수하다. 딱 찰박이네. 오, 안 적다. 에라이. 그래, 딱 연방생이다. 오, 좋아. 손만 보시라고 자리 양보하신 거구나. 이건 좋아. 좋아. 덩어리 한번 나와봐라. 그래, 덩어리. 으! 오, 이야. 두 마리째. 오, 잘 먹는다. 오, 문어야? 에라이. 에이, 참.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옷에 살짝 부딪혔더니 바로 그냥 쏴버리네. 별로 크지도 않은 놈이 그냥. 되게 큰 놈이 쏘면 억울하지라 단지. 와, 옹기종기 다 모였어. 여기 뭔데 갑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좋아. 이야, 그만한 것만 계속 나오면 진짜. 저한테도 저런 게 와야 되는데. 끝났어. 아, 잘 놀러 갑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2호가 그 포인트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쿨러는 3분의 1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은 훌쩍 넘었는데, 3분의 1은 조금, 3분의 1은 안 되겠다. 절반은 좀 넘었고, 마리수는 얼마 안 돼요. 46마리 잡았네요. 근데 찰박이를 넘어서 대포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번보다 한 15마리 정도 적은데 찬 거는 지난번보다 조금 덜 찼어요. 이대로 만족하고 잘 놀다갑니다. 영목항 해성피싱 해성 2호였어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사이즈가 커. 오늘 정말 열심히 해주신 해성 2호입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제가 승선해보니까 알겠어요.